직접 조리. 자, 얘들아. 내가 문제를 내기 전에 기적으로 이행시를 준비했어. 와, 어려울 텐데. 자, 기. 기적처럼 아연고에 입학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탈탈 털어서 남아처 준비를 이행시가 너무 길어. 남아처 상문이 퀴즈를 준비했어. 적적 적극적으로 맞춰주겠니? 오, 예. 기적이 개봉했대. 적 족수가 없대. 기적 정말 출발합니다. 좋네 좋아. 자, 출발자. 예, 그러면 자 우리 박정민 열차 출발합니다. 자, 네, 퀴즈를 내볼게. 자, 내가 영화 기적에 출연을 결심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게 뭘까? 그건 손예진의 윤아가 나온다고 윤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땡. OST를 태연이가 불러주기로 했나? 아니야. 어떤 말을 듣고 딱 결심하게 됐어. 정답! 우리 박정민 씨가 우리 흥행 보증 수표 확실하니까 이 러닝 개런티를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러닝 개런티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지향하는 어떤 방향은 아니지만 이런 접근 어떨까요? 강호동의 이런 접근. 강호동 미니 시리즈 이런 식의 접근. 전문 용어로 이제 우회적 접근인데. 우회적. 대본을 봤어. 근데 이제 뭐 감정신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어렵게 뭐 첫 번째 좋지만 고사를 했는데 제작진이 제자 포기하지 않고 박정민을 찾아왔어. 삼고초려 제갈량. 그래서 제작진이 그런 어떤 제시를 해.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백지 수표를 내밀어. 그 순간 이거는 출연해야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지. 내가 뭐랑 비슷하잖아. 결국은 그렇죠. 돈이다. 백지 수표의 제안을 받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자, 이런 정답 어떨까? 네. 아니었어? 아니야. 힌트 하나 더 줄게. 감독님이 굉장히 놀라운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셔. 오케이. 나도 그럼 좀 다른 식의 접근으로 한번 다가볼게. 서장훈의 저런 식으로 접근. 장훈이 접근. 나는 짧아. 정민이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영화들을 하면서 굉장히 연기력 인정받고 이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어떤 제작사에 투자를 한 거지. 근데 그 제작사가 이번 이 영화 제작사야.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있잖아. 거기 지분이 한 30% 있는 거 아니야? 없어. 영화에서 영화 주된 내용이 그 철도를 만드는 거잖아. 아니요. 철도가 들어오게끔. 그거 진짜야. 너 거기다 땅 샀어. 보아 땅이 이건 영화가 아니야. 실제야. 뭐야. 이거 들으면 제일 좋아하고 좋지. 제일 놀랄 사람이 희철이야. 놀란다고? 감독님이 내가 아는 사람인가? 프로게이머 출신이야! 프로게이머 출신! 근데 정민이도 원래 게임을 좋아해. 그래서 정민 씨 위해서 매일 게임 같이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접근? 아주 뭔가 이렇게 잘 왔어. 길을 잘 왔는데 땡이야. 늘 어프로치는 좋아하네.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알지? 진짜 잘 맞추는 아니 거야. 나는 게임을 잘 모르는데 네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형이. 온라인에서 만난 거야, 상대를. 근데 게임하다가 막 이렇게 막 댓글로 싸운다며. 맞아, 게임하러 너랑 가는데 야, 네 전반대 네 뭐 하는 애냐? 야, 지금 백수가 그랬지. 나 감독하는 놈이다. 왜? 이러고 막 난 배우다 이러고 싸우다가 배우? 네가 뭔데? 박정민이라고. 박정민이라고 나 무슨 감독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아니야, 땡. 전직 장훈이의 그 접근이 가장 지금 게임인데 내가 싸해. 이런 식의 접근은 어떨까? 게임 워낙 좋아하는 정민이를 파악을 하고 카트라이드 같은 길드인데 감독님은 무지개 손인 거지. 딱 빵빵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감독님께서 차 뒤에 풍선을 달고 정민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바나나를 뒤에 껍데기에 깔아놓고 누가 물풍선을 이 정도의 열정인 감독님은 나를 맡길 수 있다. 굉장히 지금 좋은데 조금 게임으로는 지금 접근을 잘했어. 근데 지금 모두 PC 게임을 얘기하고 PC 이제. 게임보다 조금 더 전 이야기야. 정답! 이런 식의 접근 어떨까? 그 클래식 게임, 너구리 길드였어. 너구리 진짜 옛날 게임. 아침에 감독이 불러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마당에 앞정을 다 깔아놓은 것 같아.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쳐봐야 돼. 이렇게.
게임 아니야? 지금 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PC 게임 아니야, 전이야. 오락실, 오락실 게임. 이런 식의 접근은 어떨까? 오락실 게임 이전에 잠깐만 근데 톤 조절을 좀 그 제대로 좀 해줘. 이런 식의 접근은 어떨까? 자기가 변질됐어. 자기가 누구냐고 하는 게 달라. 자기가 벌써 변질됐어. 이런 식의 접근은 어떨까? 아영학습 외적인 접근. 게임에는 뭐 다양한 게임이 있지. 추억의 게임, 왕 게임을 진행했는데 1번, 3번 키스. 왕, 감독이 1번, 네가 3번. 어쩔 수 없이 둘은 키스를 하게 됐었어. 그러면서 이제 작품. 기적처럼 영화 작품도 함께 했던 이런 접근. 아, 왕 게임으로? 정답은 어떨까? 맞는 식의 접근은 어떨까? 감독님하고 게임을 한 건 아니야. 유나 누나 알 거 아니야. 어, 난 알아. 나도 이 게임 진짜 좋아해서 되게 놀랐어. 정답! 감독님이 너네가 좋아했던 게임 우리 다 알만한 그 게임을 만든 분이야. 어 그래! 정답! 거의 다 왔어! 아 무슨 게임? 저거 갤러그. 아 정답! 감독님이 우리나라 리듬 게임 이집트 DJ라고. 아, 아니야 거의 다 왔어. 이집트 DJ가 아니야? 거의 다 그거 유행했을 때야. 펌프. 정답. 와. 펌프 챔피언. 웃기지 마라. 어 진짜? 진짜 펌프? 그거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 감독님이 펌프를 만드셨어. 어 되게 놀랍지.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 영화 처음 시나리오 봤고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는데. 내가 이 17살을 연기를 해야 돼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거절을 하려고 감독님을 아, 찾아갔어. 너무 어린 역할을. 좀 직접 뵙고 직관이었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찾아뵀는데 감독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감독님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거든. 근데 군대 대신 저 방위산업체라고 하나? 거기를 이제 게임 회사로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펌프를 만드셨대. 어... 진짜야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버셨겠네. 근데 감독님이 이제 방위산업체니까 감독님이 번 돈은 없는 거야. 회사가 벌었겠지. 회사가 번 거지.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고마우니까 이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감독님이 나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아, 하셔가지고 감독님도 개짜시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신 거야. 회사에서? 회사에서. 와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영화감독의 꿈을 이루신 거지. 근데 그 꿈에 그 꿈을 이룬 그 과정을 내가 듣다가 그거에 내가 좀 감동을 해서 특히 펌프에 내가 좀 그러니까 나도 인기가 상당하잖아. 대단하지. 손도 되고 손재주가 되게 좋으시. 혹시 핸드폰 필름 못 붙이신데?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아 유나 평생 강화필름 진짜. 이제 다음에 만회. 기프폰, 기프폰. 야, 그러면 정이 넌 펌프 좀 했어, 그러면? 아, 펌프는 우리 때 정말 많이 했지, 중학교 때. 펌프, 우리는 맞아. DDR부터 해가지고. 파라다이야, 버터플라이. 유나도 하고. 옛날에 동네 고수 나타나면 다 모여서 보잖아. 그치. 동네 이제 고수잖아, 어디서 안무를. 이제 넣고 양쪽 거친 다음에. 손으로 막 하고, 나이키 하고. 바람 속은. 오, 인형. 어, 양쪽 다 쓰는 사람이다, 어, 맞아, 다 다녀. 그러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아니 제발 네 곁에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지. 맞아 진짜 멋있게 하는 사람 많았는데. 감독님이 이거 게임 그때 한창 유행할 때 막 그 대회도 감독님이 여시고. 아 와, 진짜? 그 정도야?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뮤즈라는 밴드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뮤즈 콘서트를 보러 로마에 간 적이 있었어. 갔는데 이제 표가 막 다 동나고 있는 상황이라 제일 비싼 표를 산 거야. 샀더니 제일 비싼 표를 산 한 뭐 한 4,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을 어디 라운지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근데 거의 갔는데 이제 그 뮤즈의 세계관으로 만든 오락기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야. 그래서 하라고. 총 쏘는 게임이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못하는 거야. 그 총 쏘는 걸.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총 쏘는 게임은? 내가 이 조선의 자존심을 걸고 정말 야 조선의 자존심까지 걸었어. 내가 걸고 내가 이거를 진짜 이겨주리라 하고 딱 그 VR 이거 쓰고 이걸 막 이렇게 총 쏘는 거를 했는데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내가 1등을 했어. 한국 사람들 게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1등을 해서 상품이 1등하면 무슨 혜택이 있어? 체험을 했잖아. 1등하면 상품 뮤즈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쿠폰 한 40만 50만 원 돈을 줘. 그러니까 표값을 벌었어. 괜찮네. 괜찮네. 그래서 내가 그때 대한민국 건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걔네가 엄청 놀라더라고. 야, 이 게임으로 이제 감독님이랑 연결됐네. 아니 그리고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도 보면 그 피아노를 이게 진짜 다치는 거지. 진짜 다치는 거잖아. 아니야. 어?
진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너 손 보여주고 얼굴 보여주고 이렇게 띵 띵. 대역이 없었던 것뿐이지 내가 그거를 연주를 할 수는 없지. 나도 되게 입이 간질간질했거든. 그거 이제 영화 나왔을 때 마치 내가 그걸 연주를 다 한 사람처럼 홍보가 돼가지고 다 한 거 다 하긴 대역이 해. 없었던 것뿐이지 내가 이제 그 손가락을 외워가지고 했지만 사실 내가 연주를 그거를 다 하는 거는 6개월 만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야 그럼 손가락을 다 외워서 손가락을 외운 정도로 친 건데 이렇게 희철이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봐. 와 피아노를 어떻게 이렇게 잘 치시죠? 잘 치세요. 그러면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외워서 손가락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내가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고마워. 내가 해명을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어쨌든 대역이 없기 본인이 친 건 친 거니까. 야 외운 것도 되잖아. 뭐 그 정도였던 거야. 이거 저 랩 지금 어려울 거 아니야? 랩은 지금 진짜 했던 거 같은데? 랩은 진짜로 했지. 우와. 아 비트. 와우. When I got mic, 프로듀서들도 다 꿇어. 맞아 시즌 2, 시즌 5, 시즌 6. 내 마음속엔 없어 평화 따위 no peace. 난 이제부터 랩 사무라이여 참가자들의 목을 다 쓰지. 막지 말고 그냥 내려 너의 꼬리 하란 대로 하면 한번 시켜줄게 나의 homie. 와 나는 펀치라인도 다 있네. 와. 아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이게 재능이 있구나. 가사들을 내가 다 써야 됐었어 저 영화에서. 내가 연기하는 역할의 이야기인데 누가 대피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어 저 영화 찍으면서. 야, 저 가사를 다 쓰고 네가 쓴 거야? 대박이다. 아니 뭐 책도 쓰는 사람인데 뭐. 그래, 뭐. 책 타고났네. 예, Pick up your stage. You like that? I like that. Thank you. Okay.